평화롭게 타워 오브 헬을 하는 집사와 푸딩. 하지만 곧 그들이 들이닥친다. 무기념 잼미니! 여기 나오는 잼미니는 무기념 악성 유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땡이든 따르든 잼미니 유튜버 잼미니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버가 존나 돈 많이 쓰니까 로블록스 계속 하는 거임 크크크. 어린인데 로블 하는 사람은 잼미니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인 크크크. 이야 말하는 거 봐라. 네 말투는 내 말투라고 이제부터 딱 님 수준에 맞춰서 말해줄게. 이렇게 잼미니들 이용해서 돈 버는 색들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난리인지 찌찌. 잼미니들 이용해 돈 버니까 좋냐? 뭘 자꾸 이용한다는 거지? 팩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 경제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린 연령층을 타겟팅하는 상품은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그냥 우리도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만드는 것일 뿐 여기에 이용이고 뭐가 어딨어.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컴컴하다. 진짜 말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진짜 암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마트에서 푸딩이나 사먹어 크크크. 응, 너 푸딩 사먹지마. 뿌티첼 푸딩 겁나 맛있는데. 집사는 먹고 니는 뭔데? 잼민이들 땜시 많이 벌었겠네? 아구더네는 잼민이 흉해서 돈맛이 짭짤하노. 잼민이 흉해서 돈 버는 주제 크크크. 인생 와글 캐 산호 크크. 아무 잘못 없는 남이나 헐뜨는 니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 아무래도 니 인생보다는 내 인생이 좋지 않을까? 응, 니도 이제 망한 잼민이들도 순자라. 제발 손절해줘. 감사. 잼민이 이용해서 돈 버는 듣보잡 주제 크크. 와, 듣보잡이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악플 박지 않았는데 너네는 오늘 좀 출연하자. 안 되겠다. 제일 잼민이 같은 애가 내 팬들 보고 잼민이라니까 진짜 참기 싫다. 박제 간다. 박제해봐 크크크. 응 알았어. 자, 이 친구랑 이 친구입니다. 응, 박제의 잼. 무조건 해줄게. 응, 이 채널 듣보잡 잼민 채널. 그래, 듣보한테 박제 제대로 한번 당해보자 친구야. 잼민이 참교육 컨텐츠가 인기가 참 많더라고. 우리는 돈 줄라고, 너네는 혼 줄라고. 근데 진짜 집사인 거는 어떻게 암? 이 친구 살짝 쫄은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집사가 아니길 바라며 현실을 살짝 부정하는 느낌? 잼민이들은 장미꺼 애였지. 본인 스스로 믿고 걸러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잼민이 형에서 돈 버는 주제 말이 많네. 네가 한말 박제 나야말로 듣보잡 인생어칼랬지. 나야말로? 못 타놨는데 또 그게 맞는 말이 되었잖아. 듣보잡 마치 팩트잖아 크크크. 언어 공부 안 해서 한심하게 그 짓거리 크크크.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국가시험 쳐서 나라에서 월급 받다고 온 사람인데 돈보다 공부 잘하지 않을까. 근데 자신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집사TV라고 떠벌리고 다님? 난 내 입으로 집사TV에요라고 떠벌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위기를 느껴서 없는 기억도 막 생겨나는 중인가? 이걸 뇌내망상이라고 하나? 팩트는 가만히 질게만 우리한테 대뜸 먼저 시비 걸고 욕하는 잼민이들이 있다는 거지.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 캄캄 나같이 팩트 까는 사람 없으면 K잼들 크크크 없게 될지 크크크. 지금 마치 본인이 정의로운 팩트를 날렸다고 혼자 정신승리하는 것 같은데 너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아. 아 뭐야, 애들 나갔어. 둘 다 나갔는데?